김 코치가 정규직 도전에 빨간불 들어온 거 아니냐. 부임후의 성적표를 한번 봤어요. 근데 썩 좋지는 않네요. 1승 1무 1패거든요. 아, 그냥 뭐 반타작이거든요. 그렇죠.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. 1패하고 네. 나니까 갑자기 우리 선수들에게 예.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선수들 상태 확인하고. 그 한 선수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. 누가 안 받았어? 잠깐만 이거는 말이죠.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. 맞춰보자. 누군데? 전화 드려. 누구? 주니어 표정이 좀 이상한데요? 주니어 표정이 좀 이상한데요? 주니어? 전화 안 받았어요? 그때 딱 마침 씻고 있었는데 저 씻고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. 야 주니어 나는 11시 넘잖아 전화 안 받아. 뭐야 자기 일방적인 거네 그냥. 저도 처음에 그 김남일 코치님이라고 이렇게 번호가 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는 처음에 아이고 형님 그러시는 거예요. 뭐야? 갑자기 전화 받자마자 이게 뭐야? 이건 뭡니까? 이런 접근은 뭡니까? 그게 일종의 제 뭐 대화법인 것도 있어요. 네, 선수들한테 내가 이제 성남에 있을 때도 여보세요? 예 형님. 예, 잘 지내십니까? 지금 그 아침 보고 있었어요. 넌 나보다 낫다 야. 준영이 웃고 있는데 준영이도 전화 받았나? 예, 한 1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길게 했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한 10분 동안 계속 유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어떤 보는 거? 안 감독님이 뭐 불편하게 하지 않냐. 또 없던 일도 만들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. 말해. 사람을 잘 들여야 돼. 그 유머가 있네.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풀어주려고. 네, 코치 안녕하십니까? 준영아.